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보통은 레이저 치료는 시작할 때 얼굴 정중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얼굴 바깥쪽에서 대부분 시작을 하죠. 왜 그러냐면 혹시나 제가 실수로 에너지 값을 잘못 선택하거나 환자 상태에 고려해야 될 것들을 놓쳤을 경우에 환자 얼굴에 데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데미지 주는 정도가 얼굴 정중앙에 생기면 환자분이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굴 바깥쪽에 해가지고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바깥쪽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레이저 시술은 얼굴 바깥쪽에 하고 괜찮은 걸 확인한 다음에 얼굴 중앙 부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레이저 토닝하는 방법은 굉장히 뭐 다양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문제로요. 제가 지금 선택한 이 파라미터, 레이저의 파라미터는 이 핸드피스에서 나오는 레이저의 포톤이 피부하고 붙는 이때의 그 에너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디포커싱 해가지고 쓰는 경우는 원래 제가 선택한 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보다 훨씬 약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환자한테 중요한 것은 하이 에너지 트리트먼트가 아니고 로우 에너지 트리트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핸드피스를 멀찌감치 띄어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해 볼게요. 현재분 아까보다 조금 아프죠? 네, 아까보다는 조금 아픈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블라이트는 이렇게 가이드와이어 붙어 있는 요 거리를 유지했을 때 원래 내가 정한 에너지 값이 있고 이렇게 디포커싱하게 시작하면은 멀어집니까 면적이 넓어져서 에너지 값 우리 소위 말하는 파워 덴스티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통상은 한 10cm 정도 떨어지면 포커싱이 됐다가 다시 디포커싱이 되는 걸로 레블라이트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0cm 이상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서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뜨리면 굉장히 디포커싱이 많이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0cm 정도 디포커싱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환자분한테 떨어지는 에너지가 파워 덴스티가 훨씬 낮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로우 에너지 세팅으로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의 경우는 절대로 붙여가지고 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우 에너지로 갈지 하이 에너지로 갈지를 우리 선생님들은 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파워 덴스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핵심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왼쪽에 소위 PUL이라고 하는 병변을 갖고 있어요. 파샬 유니레터럴 렌티제노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쪽에 약간 카페오레 스팟 같은 그런 반점이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레이저 토닝이 이 병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디베이트한 문제로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일단 레이저 토닝을 오늘 이 환자분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PUL 부분에도 제가 충분히 레이저를 레이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치료가 끝났을 때 루틴 1번은 기계부터 끄는 겁니다. 네, 보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기계를 끄고 의사와 환자의 보안경 및 아이쉴드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끝났을 때의 루틴입니다. 기계를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은 압구정 메일인 대표원장님, 우리 박현준 원장님이신데요. 네, 저희 닥터시그널에서도 가끔 같이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박현준 원장님께 질문 드린 내용은 레이저 토닝 시,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토닝 시 나의 꿀팁 하나, 이런 거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팁이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일단 피부 상태를 먼저 봅니다. 이제 피부가 이제 클렌징이 잘 됐는지, 그래서 그게 우리 기미 환자 치료하실 때 클렌징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치료를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클렌징이 잘 되어 있는지 기미 부위랑 여기 턱 밑 주위 여기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어 있을 시에는 스킨 부스터를 좀 바르고 시작을 하든지 이제 다른 기타 우리 뭐 하이드레이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르고 토닝을 하고요. 두 가지만 정리하면 기미 환자인지 모공과 잔주름 환자인지에 따라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쏠지를 결정을 합니다. 적당히 감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